MBTI가 궁금해. 20화 ENTP와 ESTP의 결정적인 차이. 본 영상은 티제월드의 주관적인 분석입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ENTP와 ESTP는 알파벳 한 글자만 다른 다양한 기능을 공유하는 관계성. ENTP와 ESTP는 부기능, 위기능, 공격기능, 결핍기능을 공유. 주기능과 페르소나 기능을 엇갈리게 공유. 제3자 입장에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기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타인의 눈에 정체성으로 보이기도 하는 페르소나 기능이 서로의 주기능이기 때문에 타인이 보기에도 매우 유사한 관계로 보일 수 있음. 페르소나 기능은 약점을 보호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으로 마치 주기능의 가면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예의를 차리거나 타인을 대할 때 페르소나 기능을 가볍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NTP는 주기능 애니를 메인으로 페르소나 기능 SE를 사용함. 내 생각엔 이게 맞음! 지금 해보면 되지! ESTP는 주기능 SE를 메인으로 페르소나 기능 애니를 사용함. 이건 해야지! 예를 들면 거기에 열등 기능과 대항 기능을 엇갈리게 공유함. 열등 기능은 떨어지는 기능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채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기능. 대항 기능은 선호하진 않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주기능의 대안으로 사용하는 기능.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인 열등 기능과 잘 쓰지만 필요할 때 사용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큰 대항 기능은 스스로는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 엔티브의 열등 기능 NI.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긴 하지. 엔티브의 대항 기능 NI.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봐야겠네. 선호하면서 잘 쓰지 못하는 기능과 비선호하지만 잘 쓰는 기능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다. ENTP와 ESTP는 공격기능 TE를 공유함. 부정적인 상황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과 요소를 통제하는 것으로 발현됨. 예를 들어 조용해, 막아, 이렇게 하랬지, 제대로 말해 등등. 타인을 설득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TE가 발현된다는 것이다. 공격기능으로 TE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성향보다 더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ENTP와 ESTP는 위기능 FE를 사용하여 타인과의 즐거운 시간을 좋아함. 자기 주장이 뚜렷하면서도 의외로 평화주의자인 것이 바로 이 유의기능 FE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즐거운 상황에서 ESTP는 오감으로 인식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함께 즐기고 싶어함. 여기 맛집 새로 생겼대. 같이 가자. 즐거운 상황에서 ENTP는 직관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을 즐기고 싶어함. 이건 이게 맞지. 넌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엔 ESTP와 ENTP는 즐거운 상황에 유의기능 FE가 발현되어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맞춰 재밌게 즐기고 싶어함. 유의기능 FE와 결핍기능 FI가 합쳐지면서 각자의 개성과 가치보다 일반적인 정서와 가치를 우선시할 수 있음. 너 이상하다. 이걸 누가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일반적인 가치의 상황에 맞는 행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ENTP와 ESTP는 많은 기능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의외로 스스로는 S와 N을 크게 헷갈리지 않는다. 그것은 주기능 NE와 SE가 매우 다르기 때문임. SE가 주기능인 ESTP는 오감으로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하고 NE가 주기능인 ENTP는 외부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다양한 생각과 연결시켜 수많은 것들을 연상하는 것을 선호함. 가장 잘 사용하는 기능이 S와 N으로 기준이 매우 다름. ENTP는 기발하고 창의적인 가능성을, ESTP는 눈앞의 현재의 삶 자체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부기능 TI를 사용하지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핵심 기능이 다르다는 것. 오, 이거 재밌겠다. 해볼까? ESTP는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뭔가를 하자고 한다면 지금 하겠다는 의미임. ENTP는 발산적인 직관을 중요하게 생각함. 뭔가를 하자고 한다면 더 재밌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싶은 것임.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기능 TI로 인해 내면의 논리를 통한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ESTP는 주기능 SE와 부기능 TI로 인해 행동에 대한 근거가 중요함. 지대에 뒤떨어질 순 없지. ENTP는 주기능 NE와 부기능 TI로 인해 생각에 대한 근거가 중요함. 내 생각엔 이게 맞아. 왜냐면 쉽게 말하면 ESTP는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ENTP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라는 것이다. ENTP는 다양한 관점에 흥미를 느끼며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싶어함. ESTP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정보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 논리를 적용시키고 싶어함. 가장 선호하는 것이 상대의 페르소나 기능이기 때문에 행동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선호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 예를 들어 MBTI를 좋아하는 ENTP와 ESTP를 간단하게 비교해봄. 난 ENTP인데 난 이래. ENTP는요, 내 생각엔 재밌다. ENTP는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며 즐길 수 있고 ESTP는 오감으로 정보를 즐길 수 있음. ENTP와 ESTP가 자신의 성향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는 이런 이유일 수 있다. ENTP는 애니를 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좀 더 열려있다고 할 수 있음. 다른 성향의 특징에도 개방적인 사고방식으로 직관적으로 연결하며 공감할 수 있다는 것. 나 ENFP인데 난 이럼!
ESTP는 SE를 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현재를 즐기며 재미로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자신의 MBTI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나 뭐였더라?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냐? ENTP는 외부 정보를 직관적으로 연결시켜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분석하며 탐구하는 유형. ESTP는 현재를 오감으로 인식하여 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매우 추진력이 좋은 유형. ESTP는 어떤 주제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가 길어진다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음.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ENTP 가능성이 높다. ENTP와 ESTP의 결정적인 차이는, ENTP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것에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하고, ESTP는 현재를 오감으로 인식하여 행동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MBTI는 성향일 뿐 취향과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